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가을 시즌 아우터 대량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짧은 가을이라서 그냥 좀 버티면 되겠지 자칫 잘못하시다가 감기 걸리시면 괜히 아픈 나만 서러운 거야. 가을 아우터라 표현하지만 이거 봄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클래식에서 캐주얼 힙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궁금했던 아우터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골라본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는 프리즘웍스의 헤리티지 헌팅 자켓 넘버2입니다. 클래식한 무드가 트렌드여서인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클래식하면서도 활동성을 챙길 수 있는 헌팅 자켓이 요즘 땡겨요. 피치 가공으로 탄탄한 원단감이지만 부드럽고 안감의 체크 원단도 클래식한 무드를 줍니다. 두께감은 적당한 두께감이라 가을 시즌, 봄 시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헌팅 자켓 느낌을 주지만 실루엣은 트렌디하게 여유로운 품, 짧은 총장으로 다리는 길어 보이게. 소매 스냅 버튼 밑단에는 스트링과 가죽 스토퍼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양쪽 사이드 포켓에 이너 포켓 하나 있습니다. 카라 쪽을 코듀로이로 포인트 주고 스냅 버튼도 있어서 올려입는 연출도 가능해요. 요 자켓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안감 체크 원단 예쁘잖아. 소매를 딱 걷어주시면 그 체크 원단이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 전 요 자켓을 입을 땐 괜히 소매를 걷어입을 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헌팅 자켓 느낌 물씬 내줄 수 있는 올리브와 탄 컬러가 예뻐 보였습니다. 우선 기본 중에 기본 헌팅 자켓 스타일은 치노 팬츠 스타일링은 클래식하면서 가을 남자 느낌을 물씬 낼 수 있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생지레딩과 매칭해주셔도 예쁜 이런 자켓이니까 이번 시즌 클래식한 느낌 주고 싶다? 헌팅 자켓 입어주시면 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르아브의 모노클 초어 코튼 재킷입니다. 클래식한 가을 봄 아우터 초어 자켓 하나 빠질 수 없죠. 코튼 트윌 원단으로 뭔가 살짝 브러싱한 코튼인가? 터치감이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두께감이 앞서 보신 제품보단 살짝 있는 편이라 잘 레이어링해주면 초겨울까지 가능할 것 같고 적당히 여유로운 품에 팔도 여유로워서 레이어링 가능. 적당한 길이감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실루엣입니다. 마찬가지로 안감에는 체크 원단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폴폴 풍겨주면서 카라 부분은 코듀로이 포인트. 포켓 디테일이 심심하지 않아요. 저거 봐, 조그만 포켓 끼부리는 것 봐. 한쪽 플랫 포켓도 귀여웠고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유니크하면서 클래식함도 느낄 수 있어서 사실 이 자켓은 제가 입으려고요. 데님 버전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컬러가 실물 컬러에선 붉은기 없이 약간 카키톤 실물 컬러감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클래식한 재킷 입을 때 치트키 뭐예요? 코튼 팬츠. 요즘 또 셔츠 타이 감성도 예쁜 것 같아서 액세서리 얹어주면 좋고요. 클래식하다고 데님을 못 활용하는 거 아니죠. 데님 스니커즈를 활용한 캐주얼 무드도 좋으니 다양한 코디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모델들 피티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무라 아에르의 할로겐 니들워크 블루종입니다. 특유의 살짝 에스닉한 감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폴리 레이온 혼방으로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찰랑이는 원단감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두께감. 지금 바로 입기 딱 좋습니다.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귀중감으로 깔끔한 실루엣의 블루종인데 전면에 무라 아에르 심볼 로고 자수가 자수 패치로 들어가주는데 요게 에스닉한 감성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끝단 곳곳에는 탑스티치 자수 기법으로 요게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섬세한 디테일 포인트라서 전 좋았어요. 양쪽으로 포켓 들어가주고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단일 컬러로 나오는데 화이트 블랙 조합 이거면 충분하지. 요 자켓은 사실 제 주변 여자인 친구들도 탐내는 자켓이라서 안 돼! 내 거야! 전체적으로 올블랙 코디를 하셔도 심심하지 않아요. 아우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지. 가지고 계신 화이트 팬츠에 매칭해주셔도 깔끔한 포인트를 주면서 예쁠 것 같고요. 단일 사이즈로 나왔는데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밀로의 커버링 트러커 자켓입니다. 코튼 헤비 트윌 원단으로 탄탄하면서 매트하면서 조직감 결도 보이고요. 두께감은 적당해서 막 입었을 때 움직임이 불편하고 빳빳함 이런 게 없습니다. 깔끔한 트러커 스타일인데 양쪽 가슴 위쪽으로 지퍼 포켓이 은은한 포인트 되어주고 여밈은 지퍼와 히든 스냅 버튼으로 깔끔해요. 사이드 포켓은 플래시 디테일 쪽에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숨어있고 이너 포켓까지 체크. 소매에는 스냅 버튼 있고 밑단에는 스냅 비조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트러커 스타일의 자켓은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입어주셔서 그런지 남성미가 살짝 느껴진다랄까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카키 베이지 톤이 야물딱지네요. 블랙은 깔끔하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았는데 깔끔한 팬츠랑 담백하게 코디해줘도 예쁠 것 같고 카키 베이지 톤은 좀 오묘하니 감성진 코디로 연출해주면 너무 예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소프트쉘 마원 자켓입니다. 노드 아카이브와 넥스트도어 립이 콜라보를 했는데 요 마원이 사람을 홀리네? 제가 개인적으로 마원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얘는 예뻤어. 나일론 원단인데 시스루 경량 나일론으로 기존 나일론 하면 떠오르는 크리스피한 느낌보단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이에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겁나 가벼워. 딱 입었을 때 몸에 감겨지는 맛이 진짜 좋았어요. 4온수 충전재가 너무 두껍지 않게 깔려줘서 적당한 보온성까지. 양쪽 스냅 버튼 포켓,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그리고 팔 쪽에 지퍼 포켓, 그리고 등 쪽에 절개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에 지퍼 포켓이 있더라? 소매 밑단 니트립도 개인적으로 포근 따뜻한 느낌 줘서 좋았습니다. 디테일은 많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라 힙 캐주얼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보다 굉장히 가볍다. 블랙,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가 시스루 느낌이 좀 더 보이는 느낌인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캐주얼하게 데님과 매칭해서 깔끔하게 캐주얼 룩으로 연출하셔도 좋고 블랙 컬러는 카고 팬츠, 체크 셔츠 이런 감성 힙 룩 어떠실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일코르소의 더티 워싱 데님 마운입니다. 힙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그런지한 스타일의 아우터 찰떡이죠. 개성 강한 아우터이니만큼 특별하니까지 받아왔어요. 요즘 힙한 거 사면 비싸잖아. 나 잘했지. 코튼 백으로 탄탄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터치감에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든든한 힙 아우터. 전체적으로 품은 루즈하면서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억강! 체형 보완이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전면에 전체적으로 절개 디테일 포인트 주고 더티 워싱이 된 요 느낌이 진짜 살짝 도로, 갓 깐 도로, 아직 덜 마른 도로에서 뒹구는 느낌? 양쪽 사이드 포켓에 안쪽 이너 포켓 있고 소매 밑단 밴딩 처리인데 밑단 쪽 밴딩 처리를 안에서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보여지는 이 밑단 실루엣이 너무 예뻤어.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확실히 도로를 뒹군 느낌, 고운 크림 컬러가 제대로예요. 이건 곧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좀 뒹굴러도 티 안 나. 워싱 들어간 데님에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 아우터로 힙코디 끝. 크림이 나한테 좀 빡세다? 그럼 다크블루는 좀 덜 부담스러워서 뭐 카고 팬츠 이런 스타일링 해줘도 캐주얼 그런지 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가을 아우터 리뷰를 했는데요. 가을 시즌 아우터가 짧은 기간 동안만 입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봄에도 다시 꺼내 입을 수 있다고요. 자, 스타일 굉장히 다양했던 만큼 여러분도 입어보셔야겠죠?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점점 더 추워질 날씨를 대비한 따뜻하고 예쁜 아이템들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입고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한 대 맞겠지? 아니면 막 이거 락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